어떻게 보면 사기당한 것 같아. 누구한테 사기를 당해요? 남편한테. 여기 아버지 뭐 암으로 가셨어요? 자식한테 해준 건 없어. 없어. 그래서 한이 많아요. 내 딸을 뺏어간 느낌. 그래서 항상 주변에 있다. 원래 있잖아, 조상은 150년이 돼야 천도가 돼. 어? 단칼에 점을 보는 29살 무서운 애동자자가 나타났다. 실제 칼을 물고 점을 보다. 이분 신당의 특징은 신당에 초가 한 개도 없고 오직 양평 용문산에서만 소원성지 초를 키는데, 문플러스가 세 번째로 선정한 이분은 단칼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탤런트 이선균 씨가 캠프로 마담집에 가서 마약을 했죠. 나 그거 진짜 깜짝 놀랐어. 세상에, 사람 이제 껍데기 뭐 믿으면 안 돼. 유부남이잖아. 유아인은 솔로였는데 했으니까. TV 속 만들어진 연예인과 실상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그냥 카메라는 핑계인 것 같고, 이미지도 지가 만든 거라고 생각해. 자기가. 작가들이 만들어준 거지 뭐. 아니, 만들어줘도 어떻게 하고 사냐에 따라서 그거, 아니 막말로 운플러스 선생님들도 똑같아. 카메라에 보여지는 이미지가 전부는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가 솔직하게 하고 싶으면 솔직하게 사는 거고. 그렇지. 그거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공인이라 그래서 막 무조건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실망감이 좀 크겠다. 맞아요. 너무 이미지 메이킹을 잘하고 살았어. 누가? 이선균 씨가? 아, 너무. 나 진짜 놀랬잖아. 저도 너무. 나 무당인데도 놀랬어. 아, 그래요? 연기를 너무 잘해갖고. 네. 지금 널 사주는 연기를 잘하고 사시는지, 연기를 못하고 사시는지, 80년. 연기자인가 보네. 어? 네, 2월 8일생의 이씨 여자예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예. 끼가 장난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인정받았다, 그냥.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네. 그냥 뭔가가 자기가 이제 재능아 있잖아요. 재능아. 재능아. 어릴 때 그러던 재능아. 재능아? 영재라 그러죠. 맞아. 영재. 영재. 재능아, 영재. 부모덕이 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승승승 장구했는데. 했는데. 이 사람도 내가 봤을 때 지금 결혼을 뭔가 한번 하다가. 예. 실패를 했다. 이혼녀예요? 나는 이씨 조상에서 누가 오는데. 빨리 얘기해주세요. 남자분이야. 남자분인데 이분의 직계인 것 같거든. 네. 이 사람 아버지 살아계셔? 살아계시나? 안 살아계신데, 피디님들이요. 돌아가셨어? 2008년도 돌아가셨대요. 그래? 이씨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목소리가요. 운이 꺾였어. 그럼 이 아버지가 이씨 여자의 운을 총괄했어? 그러니까 이씨한테 감겨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지금도 감겨있어요? 지금도 감겨있다고 봐야지. 근데 나한테 왜 와? 그렇지, 그렇지. 죽은 조상이 오죠. 나 지금 막 눈도 아파. 화장을 했던지 어쨌든. 하여튼 이 사람은 조금 결혼도 잘못한 부분이 있고, 약간의 어릴 적의 애정결핍.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어. 그래서 그거로 남자로 인해서, 나는 이런 가정을 꾸려야지 했는데, 어떻게 보면 사기당한 것 같아. 누구한테 사기를 당해요? 남편한테. 전 남편한테? 약간 사기 아닌 사기를 좀 당하지 않았나. 꼭 돈으로만 사기가 아니잖아. 네. 정말로 좋은 남자인 줄 알았는데. 네. 아니었던 거야. 마음을 많이 다치셨네요. 그리고 너무 목표가 뚜렷했어. 그 다가오는 남자가. 목표가 뭐였는데? 목표의식이 너무 뚜렷했어. 이 사람이 약간 연기 쪽으로도 하는 것 같고, 사람들한테 알려지니까. 네. 뭔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 사람한테 접근하지 않았나. 의도적 접근인가요? 의도적 접근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거를 알게 돼서 이 여자가 실망을 하지 않았나. 이래서 미리 점을 보러 와야 돼. 맞아. 결혼 상대를 보러 오셔야 돼. 결혼 후에도 행복하지 않았다고 하시네요. 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 여자한테 굉장히 잘했을 거야. 정말 공주님처럼.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뭔가 태세전환된 느낌? 역시. 막 등쩍더프 미치겠어. 여기 아버지 뭐 암으로 가셨어요? 맞대요. 암이야? 피디님 맞대요. 폐 쪽이에요? 뭐야? 담? 뭐야? 답답하고 담도 암이겠지. 담도 암이 있어요? 암으로 가셨대? 뭐 담도암이라는 게 나 처음 알았어 지금. 담도암 있어. 흔치 않아. 뭐야? 췌장 옆이 담이잖아. 그래요? 그러면 등짝이 아프거든. 췌장이나 담도 쪽이, 이게 폐 쪽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네. 등짝이 막 아파. 무슨 용하시네. 저도 몰랐어요. 나 머리도 아파. 그러니까 이 집안에 이 아버지가 아버지가 조금 한이 많아 가슴에. 왜, 뭘 자식한테 해준 건 없어. 없어. 그래서 한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아버지를 꼭 천도를 해야 된다. 아빠가 능력이 좀 없었나 보네. 많이 힘드셨지. 그냥 가장 아닌 가장 노릇을 하고 살았어. 아. 이 이씨 기주가 가장 아닌 가장 노릇을 해서 참 눈물도 많았을 거고 어떻게 보면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고 살아야 되니까 가슴에 한이 많겠지. 그게 아버지는 알면서 해주지 못한 게 미안한 거고. 그걸 입으로 아직 못 토해내셨군요. 그래서 항상 주변에 있다. 헉, 지금 15년째예요. 원래 있잖아, 조상은 150년이 돼야 천도가 돼. 어? 그거 몰랐죠? 그건 처음 들었죠. 조상이 천도가 되려면 150년이 지나야 천도가 된다. 한 세기가 지나야 된다고요? 그래야 한이 깎인다고 다.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 네. 조상은 풀어도 풀어도 끝이 없어. 끝이 없다고. 그게 왜 그러냐. 우리가 현생에서 업을 다 깎고 가기가 아니 150년도 못 채우는 인생을 그렇지. 사는데. 환갑도 못 넘기고 죽잖아요. 그래서 무당은 평생 사는 동안 평생 업장 소멸하는 거잖아요. 아 진짜 150년이 지나야 돼요. 인생이 아픔의 연속이네요. 손님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뭐가? 조상이 따라오는 거야 나한테. 나는 이게 잘 타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아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는데요? 그래봤자 10년이야. 그렇지. 맞잖아. 150년 중에 10년밖에 안 됐어. 10분의 1도 안 됐어. 그럼 난 또 설명을 해. 똑같이. 조상은 150년이 돼야 이게 화수, 천도가 돼. 천도가 되고 영혼이 사라진다. 그때 희미해지는 거. 희미해진다. 자국이. 근데 10년 됐고 15년 됐고 30년 된 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래. 나 진짜 오늘 혼냈어. 혼내야 돼요. 이제 이거 보고 제가 광고를 할게요. 조상은 150년 돼야 천도가 된다. 그럼. 나도 처음 알았어. 어머, 아버지가 빚을 져서 이 씨가 성인 영화를 찍어서 갚았대. 그래. 내가 얘기했잖아. 가장 아닌 가장 노릇을 했구나. 그래서 이 아버지도 미안한 거야, 그게. 그래서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 목이 안 나와. 어떡하냐. 조상이 감기면 그래. 전부 다 중단해야 되는 거지. 아니? 그건 아니죠. 중단 필요 없음. 지금. 이겨내야 되니까. 처음에는 좀 중단했었어요, 우리가. 맞아. 아니, 그때 지금은 이제 조금 염려하게 생겼어요. 담력이 생긴 거지. 아빠가 담담으로 죽었어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왔대. 당연하지. 그치, 성인이 그리고 원래 사람은 있잖아. 돌아가실 때 펑펑 우는 사람이 있어. 가족 중에. 근데 원래 진짜 내가 할 만큼 다 하잖아? 눈물도 안 나온대. 그게 있대. 그래요. 못 해준 게 많으면은 한이 돼서 눈물이 나와. 근데 해줄 만큼 다 해줬다 생각하면은 눈물이 안 나는 거지. 나도 그렇게 살다 죽고 싶다. 그렇게 살다 죽으면 되지. 이제부터 살아볼게요. 그럼. 이씨 기준은 해줄 만큼 다 했고. 네. 아버지 업장 소멸 자기가 다 알고 산 거야. 근데 마음속에는 그게 있지. 돌아가신 담담 아저씨가 이씨 이 남편.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내 딸을 뺏어간 느낌. 질투 아닌 질투 대상. 내 딸을 뺏어간. 그걸로 제목 하세요. 내 딸을 뺏어간. 네. 오늘 제목 다 지어주네. 결혼 반대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 이 씨가 강행한 거야, 그냥? 왜냐면 아빠는 나한테 할 말 없지. 뭐 할 말 있어? 내 인생 내가 사는데.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첫 남편 만났는데. 이씨 여자 보험을 한 개도 안 들어줬대요. 미친 인간이지. 미쳤네. 지 혼자 다 헤쳐먹으려고. 어머머머 세상에. 자기는 돈 다 챙겨먹었대요. 지 혼자 다 처해먹으려고. 그러니까 의도적인 사업이었네요. 개같은 결혼이. 내가 의도적으로 다가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재수없는 제일 쓰레기. 재수없어. 여기까지 끝낼게요 선생님.